안녕하십니까. 엑스옥트입니다. 최근 일본의 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1월 24일까지 지진이 29번 발생을 했고, 5월 이후로는 79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작년 말에도 지진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지만, 올 1월 1일 되면서 거의 하루에 한번 정도 지진이 발생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남극 세종기지 근처에서 6.9의 지진이 발생을 했죠. 그거 역시 칠레 근처이기 때문에 칠레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칠레에서 7.3인가 9인가, 죄송합니다. 5.3인가 9 정도의 저기 그 지진 발령이, 지진이 저기 났었고요. 그 23일하고 24일, 양 이틀 간격으로 해서 지진하면서, 칠레 근처에 남미의 국가들이 계속 지진이 발생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진 자체가, 사우스 셰틀랜드 아일랜드가 이것이 킹 조지 섬에 한 15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에서 지진한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작년 같은 경우도 112번, 작년 8월부터였죠. 8월부터 3개월 동안 112번의 지진이 났었고, 계속 지진이 5. 얼마, 6점에서 11월에 6.0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랬는데, 이제 한달 반, 한두달 가까이 되니까 또 6.9로 또 올라간 겁니다. 계속 지진이 5. 얼마에서 5.7, 6.0. 그래서 현재 6.9까지 사우스 셰틀랜드 아일랜드가, 그래서 이제 칠레에서 쓰나미 경보 발령이 될 정도. 근데 이 사우스 셰틀랜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그러한 국가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도 좀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칠레까지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되면서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연기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미 연기를 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연기가 되는 겁니다.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8일 일요일까지가 되는데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에서 지금 현재 수도 직하 지진, 도쿄 지진이 지금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같이 혼슈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후지산 쪽이라든지 온타키 화산, 도쿄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2의 관동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경고가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학자들이. 더더군다나 작년 말에 이제 작년에, 올해 일본에 대지진이 있을 수가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조심해야 된다. 물론 저 환태평양 조산대를 조심해야 된다. 브레고리를, 그런 주장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면서 또 일본 얘기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조심해야 되고, 일본의 대진을 좀, 어차피 환태평양 조산대면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1년은 일본의 대지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계속 지진학자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에서 계속 타겟이 되어버린 거죠. 1월 1일부터 24일까지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도쿄 직하 지진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도쿄 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 연기해야 된다, 다시 재연기해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객관적인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얘기하긴 그렇고, 현재 일본 국민분들의 86%가 도쿄올림픽을 연기, 취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일본 분들의
86%, 많은 퍼센트이시죠. 대부분의 국민들도 아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아 이거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이러다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뭐 도쿄에서 한 지진 규모 한 9.0 때렸다, 강타가 됐다, 강 그러면 진짜 올림픽 기간에 그 얼마나 많은 전 세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희생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올림픽은 이번에는 좀 연기를 한 번 더 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좀 일본 국민들 스스로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올림픽을 위해서 참 그 아베 전 정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가 총리까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된 돈도 많이 있고. 사실 그 올림픽 연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단한다는 게요. 지금 또 재연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진짜 잘못하면 취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IOC 같은 경우로도 그 일본의 올림픽을 계속 이렇게 가기에는 현재 일본의 지진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좀 진행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하나의 국가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본 작년에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 2021년대 대지진이 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지진학자들의 의견대로 2021년도에 지금 현재 환태평양 조산대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포커스를 일본에 맞추느냐. 일본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환태평양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을 대표하지 않고는 얘기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2021년도 1월 1일부터의 지금 24, 25일까지의 그 대지진의 발생 원인을 발생 지점을 일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진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부분은 2021년도에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대지진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일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국가가. 그래서 지금 그 대만에서도 최근에 그 1월 10일까지 12번의 지진이 났었죠. 1월 17일까지 죄송합니다. 1월 17일까지는 13번이네요. 그래서 그 1월 17일 오전 8시 10분 58초에 대만 헝춘에서 진위 5.1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17.2km였고요. 그리고 저기 1월 10일 날 12시 23분 28초에 대만 화렌 28km 지점에서 진위 4.7, 진원의 깊이는 11.4. 그다음에 1월 9일 저녁 8시 35분 52초에 대만 이란 28km 지점에서 지진 규모 4.8, 진원의 깊이는 71.1km. 그러니까 계속 그 대만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란, 화렌, 헝춘 이 세 군데입니다. 이란, 화렌, 헝춘 여기서 지진 이 세 군데에서 지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군데에서 지진 난 겁니다. 지금. 특히나 이 화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상자도 많이 있었고 지진에 의해서 과거에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만 화렌에 살고 계시는 저희 교민분들은 유학생분들하고 지진 뉴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요. 대만 화렌 올해 2021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1월 2일에도 그 한 번 더 났었네요. 저기 그 저녁 10시 26분 대만 화렌에서 또 화렌 있네요. 12km 지점에서 지진 규모 4.5, 전원의 깊이는 20.2km.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10일 날 저녁 9시 20분에 그 대만 북동부의 이란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란은 중동의 이란이 아닙니다. 그 대만의 이란이에요. 진도 6.7이었어요. 굉장히 강하죠. 6.7 정도면은 굉장히 강진입니다. 그 과거에도 보면은 그 대만 헝춘에서도 2016년이고 과거 얘기인데요. 이 12월에 그
진 7.1과 6.7에 두 번 있었습니다. 진이요. 대만이 진이 굉장히 강도가 큰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소진이나 극미소지진처럼 얕은 지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5 이상, 6.7, 7.1 뭐 이렇죠. 다 지금 보면은 물론 4.7, 4.8도 적은 게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어저께 1월 24일 오후 2시 47분 53초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리터 기면 5.8의 진이 발생했고요. 지진의 깊이는 10k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참 뉴질랜드는 예전에도 그 동일본 대지진 그 발생 전에 뉴질랜드 그 어디죠? 저기 그 크라이스트처치 거기서 그 큰 대지진이 발생하고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죠. 그 나서 이제 그 며칠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는데 뉴질랜드 여기서 하여튼 어저께 지진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3일 전인 1월 21일 저녁 10시 51분 19초에 또 뉴질랜드 태아나우에서 리터 규모 4.8의 지진이 있었고요. 진원의 깊이는 31.5km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른바 브레고리인 그 환태평양 저산대에 속하는 곳이고요. 매년 그 최대는 15,000회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아주 지진 위험 지역입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뉴질랜드도요. 그 다음에 칠레도 1월 24일 어제입니다. 오전 9시 47초 리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0.8km입니다. 지금 칠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하고 일본 지금 가장 위험한 나라를 전 세계를 보면은 다 환태평양 조산대 말씀드리는 다른 데 뭐 중국이나 거기에 뭐 저 윈난성, 칭하이성, 어디야 쓰촨성 거기는 어차피 산맥이나 산사태니까 크게 바라보지 말고 중요한 환태평양을 봅시다. 환태평양 칠레, 일본, 인도네시아 이 세 군데 국가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현재 물론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나 대만도 위험하지만 현재는 어쨌든 위험하다는 얘기는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칠레하고 인도네시아는요. 근데 그 중에서 넘버원은 일본입니다. 칠레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죠. 하지만 일본은 이거는 슈퍼 볼케노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미국의 그 옐로스톤에 아예 그냥 요번에 지진은 다들 얘기하는 게 일본이 그냥 가라앉는다. 그냥 일본이 그냥 지구상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에 살고 계신 교민분들, 그 다음 유학생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분들은 이렇게 조심하시고 지금 현재 그 도쿄에서 최소 9.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그 얘기들이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요. 후지산과 온타키와산 폭발되면서 연결된 난카이 트로프가 같이 폭발하면서 도쿄 수도 직하 지진 제2의 관동 대지진이 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그 동일본 2011년 3월 13일이었나요? 3월 13일로 기억하는데 그 동일본 대지진하고는 급이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쿄, 후지산, 온타키와산, 난카이 트로프 여기 제2의 그 관동 대지진 이거는 그냥 일본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동일본 대지진 10년 전처럼 뭐 어디서 뭐 크게 대지진 저기 터져가지고 뭐 일본 근해에서 뭐 후쿠시마 센다이 근처에 저 대지진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일본 본토의 지진이 발생해서 아예 일본이 가라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예 disappear,
사라지는 겁니다. 지도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지금 진행하기에는, 도쿄올림픽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담, 전 세계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지만 현재 현실에서 이미 그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니까 이걸 피한다 그래서 피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뭐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측면한 어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빨리, 최대한 빨리, 지금 언제, 지금 내일이 될 수도,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 이게 일본에 큰 지진이 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화산 같은 경우도 심각합니다. 화산도 지금 계속 일본 내에 그 화산들이 그 분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저기 그 1월 18일하고 19일에 그 에트나 화산이 이탈리아에서 분할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저기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폼페이의 그 최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탈리아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비록 이탈리아는 브레고리아와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모든 화산 활동의 그런 부분, 어떤 폭발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의 그 브레고리아하고의 연관성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라시아하고 아프리카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화산 폭발이 좀 잦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희생자들이 자주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좀 피해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지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피해간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진 대비를 잘 하고 또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또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월 5일 날 그때 그 15번 오전에만 2시 59분까지 15번 지진이 발생됐었고요. 계속 요즘에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하루에도 4~5번씩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이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지대에 조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교민분들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어요. 과거에 캘리포니아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이다호하고 몬타나주. 최근 작년 같은 경우 하더라도 아이다호하고 몬타나주에서만 지진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최근에 와이오밍주에서도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옐로스톤의 그 좌측으로 아이다호, 그다음에 그 북쪽으로 몬타나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쪽으로 우측으로 와이오밍주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아이다호, 몬타나주, 와이오밍 요 세 군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군데가 요즘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오밍주에서는 지진이 없었는데
요즘에 와이오밍 주에서도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옐로스톤의 폭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과거에도 저기 몬타나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몬타나주의 지진이 워싱턴의 스포케인까지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미국도 굉장히 그 얼마 전에도 얼마 전이니까 작년에 12월 27일이었죠. 12월 27일 날 그 워싱턴 바로 옆에 요즘에 좀 시끄러운 워싱턴 있죠. 거기 바로 옆에 그 버지니아의 그 소행성이 떨어졌죠. 근데 과거에도 그 버지니아에서 미국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버지니아에서 그런 유성이나 소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버지니아. 왜 버지니아에 자꾸 그런 어떤 그런 전조 현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지니아에 자꾸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미국도 지진 전조 현상들이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국 교민분들, 미국 유학생분들은 항상 그 언제 미국에서 큰 지진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미국의 기상청 뉴스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캐나다 쪽도 영향을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진의 그 분포가. 물론 캐나다 본토 자체를 지금 때린다는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계속 볼 때 캐나다 쪽도 지금 안정권이 아니에요. 캐나다 쪽도 조심해야 됩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서히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진의 상태가요. 북미, 중미, 남미 계속 이게 움직이는. 예전에는 그 작년 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남미 쪽만 있었어요. 칠레라든지 페루, 콜롬비아,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저기 에콰도르 이런 주로 지진의 도미노가 나는 그 브레고리 환대평 조사인데 주로 요 국가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위로 올라왔습니다. 중미 그 다음에 북미 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진이 굉장히. 그래서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지금 그 저기 여러 번 지진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아이다호라든지 몬태나주 와이오밍에서 좀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중국은 현재 물론 중국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쓰촨성하고 그 저기 어디죠 윈난성, 그다음 칭하이성 세 군데를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근데 그 윈난성에 1월 4일 날, 올 1월 4일 날, 한 20일 됐네요. 그 샹그릴라에 그 무지개 구름 떴었죠. 지진운이요. 티베트어로 샹그릴라는 마음속의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이제 참 이곳에 그 아름다운 그 도시에 그 무지개 구름이 떠가지고 현재 그 대지진에 어떠한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윈난성 이곳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난 곳입니다. 보이차로 유명하죠. 보이차 산지로. 중국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윈난성, 칭하이성, 쓰촨성 이 세 군데입니다. 윈난성이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칭하이죠. 쓰촨 다음에 칭하이였나? 그 칭하이, 쓰촨, 윈난이 거의 그 붙어 있습니다. 그 세 군데. 그 세 군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하나의 그 바운더리 보시면 그냥 붙어 있는 그 세 군데가 위험합니다. 과거에도 그 윈남성을 보면은 2014년도에 6.5가 나갔는데 이 그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일본에 비해서 2014년도에 6.5의 지진이 발생돼가지고 400명 정도가 사망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옥이 7만 9천여 채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1900여 명이 다치셨는데
아오모리에 그한 20일 전인가 지진이 났었죠, 일본에. 근데 일본에서는 아무런 뭐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조금의 어떤 문제, 크게 뭐 뉴스화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불의고리에 있다 보니까 조심을 하고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은 이러한 6.5 정도의 지진이 나는 게 아니라 9.0 이상이 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내진 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 탤런트 이민호 씨, 그 중국 팬클럽이 그 윈난성 지진 때 구호 물품을 전사했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윈난성도 위험한 것이고, 윈난성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는 그 56개의 민족이 있어요. 민족이 많죠. 그 중에서 26개의 민족이 윈난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윈난성 같은 경우는 뭐 메리설산이라든지 참하고도 그게 다 윈난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저 지진이 발생한 이 저 그 어디죠? 여기 저 샹그릴라 도시, 여기가 그 18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참 이 참하고도는 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 그 참하고도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저기 그 메리설산도 6,743m고 그 중국 운남성의 그 윈난성에 위치한 봉우리를 얘기합니다. 봉우리가 13개가 있어가지고 태자 13봉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진 나더라도 이제 그 아주 조심해야죠. 그래서 지금 큰 어떠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하지만 중국 역시도 그 워낙 지금 인도네시아, 중국, 저기 그 저 인도네시아, 일본, 저기 그 칠레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를 그냥 중국이 오히려 안전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 중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이 워낙 위험하니까 중국이 안전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월 2일, 올 2021년 1월 2일하고 3일, 4일 중국에서도 사실 연속 3일 연속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중국인 분들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1월 17일 날 지진이 또 발생했었죠.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윈난성이었죠. 그 윈난성의 남남서쪽 167km 정도에서 지진 4.4.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윈난성이 굉장히 지진이 좀 많이 발생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윈난성 같은 경우는 그 저기 그 좀 이렇게 96년도에도 좀 228명이 사망하고 3,700명이 부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은 윈난성, 칭하이성, 쓰촨성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2011년도에도 윈난성에서 25명이 사망을 했었고, 2012년도에도 또 윈난성에서 또 많이 사망을 했었네요. 세 명이 실종되고 16명이 학생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고 8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었고요. 또 윈난성에서 2014년도에 또 6.6 강진 또 한 명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윈난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중국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윈난성, 칭하이성, 쓰촨성. 물론 옛날에 당산 저기 그 대지진하고 좀 있긴 있었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고, 그냥 윈난성, 칭하이성, 쓰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여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윈난성에서 400명 사망을 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398명입니다.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물론 작년 여름에 이제 그 뭐 저기 저장성 윈난성에서 물고기들이 막 뛰어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지진의 전조 현상 아니냐, 대지진에. 하지만 물론 지진 중국에서도 대지진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대지진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칠레의 대지진하고는 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쓰촨성 대지진도 8.0이었어요. 2008년도였죠. 그때 북경올림픽, 저 베이징올림픽 있을 때. 8.0이었는데 중국 같은 쓰촨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산악지대고 제가 좀 산악지대가 많고 좀 쓰촨성 자체가 과거부터 이렇게 지반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아시는 그 쓰촨성 사시는 그 중국 분이 그 친구가 그때 그 건설 쪽 일을 했는데 5층 이상을 그 저기 뭐죠 건물 짓지 말아라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쓰촨 정부에다가 저기 오더를 내렸어요. 쓰촨성에서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쓰촨 계속 지진하니까 5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짓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쓰촨성이 좀 위험한 지진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그 일본의 상황을 그 유심히 지금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 이 지진이 발생될지 뭘 오늘 낼 수도 있고 내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이제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진이 났던 곳은 1960년에 칠레 대지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에서 관측된 지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고요. 이때는 무려 9.5였습니다. 대지진이요. 이 9.5의 대지진을 일본에서도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염려하는 건 쓰나미가 아니에요. 바다를 쳐가지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의 본토를 치는 걸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본토를 치게 되면은 이거는 쓰나미 사망자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후지산이 폭발하고 난카이 트파 폭발하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일본이 가라앉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저는 아니 올림픽 여기다가 제 개인 의견을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올림픽은 어쨌든 일본 정부의 판단이고 제 의견은 빼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현재 일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당장 오늘 일본이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 있다. I can disappear. 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일본 분들이 뭐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뭐 영화 보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언제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진 전 세계 지진 2위는 그 64년도에 있었죠.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9.2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이때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했었고요. 130명이 사망을 했고 알래스카에서 그때 64년 3월 27일에 발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진은 이제 그 2004년도에 발생한 남아시아 대지진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북서쪽에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후 규모가 9.1에서 9.3의 대지진입니다. 이때 사망자가 많았어요. 사망자만 30만 명이 넘었고 5만 명이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규모 4위는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2011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규모는 9.0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일본 본토를 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본토를 그냥 친 게 아니라 해수면을 친 거예요. 연안을 쳐가지고 쓰나미가 올려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망자가 많았죠. 쓰나미 때문에요. 근데 5위는 그 저기 1952년도에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9.0. 52년도 11월 4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2,300명이 사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위는 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8.8에서 9.1로 추정되는 게 있었고요. 7위는 남미 에콰도르, 콜롬비아,
12 군데 나라에서요. 그 다음에 8위는 칠레에서, 8위 또 칠레에요. 7월 2010년 2월 27일 날 칠레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8. 그때 700명 이상이 사망하셨었습니다. 9위는 이제 좀 각오로 올라가서 관동, 일본의 관동 대지진. 그게 7.9였고요. 8.4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때 그 일본에 사시던 조선분들도 6천여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위는 중국의 쓰창성 대지진. 지진 규모는 8.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사망자는 7만 명, 중상자는 37만 명, 그 다음에 실종자가 18,000분이셨습니다. 그 다음 11위는 2015년 네팔 대지진,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에서 81km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이었고요. 7.8이었습니다. 12위는 중국 탕산 대지진, 그 다음에 13위는 이란도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한 곳이라고요. 이란 요즘에 위험합니다. 요즘에 그 이란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이 뭐 계시다면은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란이 최근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이란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14위가 일본의 고베 대지진. 이때 6,300명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2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었죠. 그 다음에 15위가 아이티 대지진이었죠. 지금 사실 칠레에서 60년 5월 22일날 칠레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제 9.5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근데 칠레는 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물론 지금 지진 학자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이 올 2021년도에 대지진이 날 것이다라는 걱정하시 그 나라가 칠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칠레는 섬이 아닙니다. 섬이 아니야. 칠레의 해안가에서 발생이 돼서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물론 칠레 본토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칠레가 가라앉는 건 아니에요. 근방의 에콰도르라든지 페루, 뭐 콜롬비아, 뭐 아르헨티나, 뭐 그런 국가들의, 뭐 브라질 같은 나라들의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칠레 자체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은 섬이라는 얘기입니다. 섬이에요. 이게 그 일본의 해안가에서 발생이 된다면 다행히 쓰나미로 끝나겠지. 만약에 일본의 본토를 치게 되면, 지금 현재 본토를 치는 걸로 근데 다들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일본이 디스어피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칠레도 인도네시아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칠레도 뭐 과거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도 발디비아 지진 5월 22일에 9.5였죠. 2010년도 칠레 지진에 또 2010년도 2월 27일 8.8, 2014년도 이키키 지진, 2014년 4월 1일 8.2, 2015년 이아펠 지진, 2015년 9월 16일 8.3. 칠레는 8점대가 굉장히 많아요. 7점대하고요. 큰 지진이 나는 곳입니다. 만약에 칠레가 섬이었으면 여기도 이미 지도상에서 지도상에서 칠레라는 국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섬이었다면. 그만큼 지금 뭐 일부의 주장이, 이건 일부의 몇몇 진짜 일부 소수의 주장인데, 지진학자분들 쪽에서 이제 그 백두산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만약에 이제 일본이 가라앉게 되면은 백두산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일부의 주장입니다. 일본이 침몰할 경우에는 백두산이 폭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일부의 분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요즘
결론은 지금 2011년도 그 도호쿠 대지진, 센다이 혼슈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지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환태평양 여기 특히 여기 전 세계 화산도 지금 문제예요. 화라산과 휴화산의 75% 452개가 몰려 있는 이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 이 지진대 그 불의고리가 지금 봉인이 풀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봉인이 풀렸다고 봐야 돼요. 뭐 불의고리가 꿈틀거리는 거 아니냐. 몇 년 전만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뭐 얘기하면 불의고리가 뭐 황대편에서 뭐 좀 꿈틀거리는 거 아니냐. 용서 숨치는 거 아니냐. 뭐 뭔가 움직이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불의고리는 확실하게 이미 봉인이 풀렸어요. 좀 확실해요. 근데 뭐 브레고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상하다 이런 얘기할 땐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브레고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브레고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 동일본 대진 이후로 브레고리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에서 터지냐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숨을 자꾸 쉬게 되는데 저도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 사실 지진을 얘기한다는 건 그 의사 선생님과 마찬가지라고 좀 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를 봐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당신 시한부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 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언제고 큰 지진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건 보면은 나타나는 거죠. 데이터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단순하게 그냥 1년, 2년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한 3, 40년 정도의 그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의 지금 지진학자분들이 글쎄요, 이제 일본하고 이해관계가 계시는 분들은 말을 못하겠죠, 사실. 저부터는 사실은, 솔직히 저는 일본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그냥, 어떻게 말씀드려야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그러니까 지금 과감하게 얘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데이터가. 뻔히 보이잖아요, 눈에. 언제고 날 거란 얘기 이제 최근에. 근데 그걸 이해관계가 계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뭐 사촌 동생이 산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업무적으로 연관됐다든지, 뭐 아니면 뭐 누가 뭐 일본 분하고 결혼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떠한 관련이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지진, 차마 일본 지진 얘기는 요즘엔 못할, 과거엔 했을 수도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일본하고 이해관계가 계시는 분들이 일본이 지진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던졌는데 올해는 못 던지죠, 지금. 잘 보세요. 올해 1월 1일 이후로 일본에 지진 날 거라는 얘기를 지금 그 유튜브상에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신문지상에서, 죄송합니다. 뉴스페이퍼에서 없죠. 왜 없냐면은 이제는 작년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말 심각한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날 수도 있고 내일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차마 그런 얘기 못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저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지진 얘기하면서 참 칠레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지금 참 저도 얘기하면서도 지금 참 죄송스럽고 좀 꺼려요, 솔직히.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그런 얘기 생각 들고. 왜냐면 저는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숨을 쉬게 되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드렸죠. 최대한 그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곳으로 피해가시거나, 지금 말씀드렸죠. 후쿠오카라든지 그쪽으로 좀 피해가시라고. 만약에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만약에 뭐 일본의 혼슈에서 혹은 일본의 도쿄 근처에서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잠시 한 달 정도는 후쿠오카 쪽에 좀 피해 계획이 나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꾸 후쿠오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혼슈나 그쪽에 계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일본 자체가 사라지는데 어디 가 계신다 그래서 사실 뭐 생명을 부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피해가 계신다면 그쪽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일본인이라면 저라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저라면 지금 한국으로 이미 와 있어요. 일본에 안 살아요 저라면 지금. 최소한 2021년도는 그건 너무 길다. 현 시점에서는 한국에 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본에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생명이 왔다 갈지 알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 일본에 계시는 동포분들 중에서 그 저기 유치원 저기 뭐죠? 뭐야?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그 다니다든지 저기 초등학교에 있는 자제분들 계신 분들은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실 때 애들은 저기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라든지. 그러면 불돼 있으면은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당장 뭐 집에 만약에 어린이집에 혼자 있어요. 집에 지진이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유치원생이고 이제 뭐 이제 7살, 6살 그러는데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어떻게 지진하면은 가스 문제부터 해서 불 나고 막 뭐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막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대비를 당장 그 피할 곳을 또 그 자기가 마련하고서 그걸 피해야 되는데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탁자 밑에 내려가고 탁자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길거리 갈 때 가방으로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가리는 머리에 대한 부분도 가르쳐 줘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돈 버는 게 먼저 무슨 뭐 저기 지금 뭐 주식을 투자하고 직장을 다니고 뭐 사업을 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올해는 2021년도는 좀 일본 분들은 좀 그런 거에 의미를 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거 말고 살아 있으니까 일도 하고 돈을 벌고 그렇죠? 자식도 어떤 이후에 뭐 자식을 서포트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집을 사고 뭐 자기 기업체를 더 크게 운영을 하고 뭐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무슨 그런 걸 왜 죽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죽는데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은 모든 프라이알러리를 최우선순위를 지진 발생에 둬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지진의 모든 최우선순위를 지진 발생에 두시고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냥 헛소리한다. 아유 또 뭐 맨날 작년부터 뭐 재작년 지진 뭐 대지진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지진이 난다고 판단하시고 지진이 난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 편해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올해 2021년도에 지진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올 겨울에 아직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겨울엔 날씨가 춥잖아요. 감기 걸릴 수가 있어요. 독감은 달라요. 독감은 좀
소수의 어떤 적은 인원이 걸리지만 감기는 많이 걸리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감기 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 걸 수 있죠.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 칠레 그 산티아고 쪽도 좀 조심하시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좀 좋은 소식을 그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만 드리게 되니까. 도쿄올림픽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이니까 요 시기에 그 지진에 대해서 물론 이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이전에 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요 시기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그 제32회 도쿄올림픽을 다시 한번 재연기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은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일본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스가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물론 스가 총리의 판단이겠지만 그 상당히 좀 일본 분들 86%가 지금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물론 그 이유가 뭐 지진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일본처럼 지진이 많이 날 경우에는 사람이 무뎌진다 그래야 되나? 그럴 거예요. 그냥 무뎌지겠죠 뭐.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진이 나는데 그 뭐 처음에 한 글쎄요 한 1년 정도는 심각해 봐라요. 한 1년 지나면 또 낫나 보다 뭐 그러겠죠 뭐. 괜찮아요. 지금 아오모리 6.5 같은 경우도 뭐 얘기하는 일본인 분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6.5면은 그 저기 어디야? 웬만한 국가들 그냥 저 그 내진 설계 잘 안 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망자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나는 것이 6.5 그래요. 물론 이제 저기 굉장히 좀 열악한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웬만한 국가들은 6.5가 아주 그 정도는 안 나겠지만 근데 지금 아오모리에서 그 얼마 전에 말도 없잖아요. 일본에서 그냥 뭐 한 일주일 정도 여진이 있을 겁니다 하고 말잖아요. 일본인 분들 중에서 뭐 SNS로 너무 걱정된다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뭐 좀 흔들림이 있던 것 같다 감지됐다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다들 알고 있지만 알죠. 하지만 무뎌진 겁니다. 근데 지금 무뎌진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머릿속에서 무뎌진 건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잊고 싶은 거지.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거 본능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어해요. 누가 그거를 굳이 얘기하고 싶겠어요? 싫은 거를.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누가 굳이 떠올리려고 하겠어요? 그건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잊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위험한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더더욱 제3자인 다른 나라 제3자의 국가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본 국민 본인들은 그 무뎌져 가지고 피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본인들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매일 지진이 나는데요. 그 뭐 답이 없잖아요. 매일 나는데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왜 나나 이거 어떻게 되나 도대체 왜 스트레스 막 하겠지만 한 달 이상 넘어가고 1년, 2년, 10년 일본은 뭐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나는 나라인데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냥 피하고 싶은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냥 피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솔직히 하나하나 지금 저처럼 이걸 지진 학자분들처럼 이렇게 뭐 매일같이 오늘 지진이 일본이 얼마였고 뭐 이거 카운트 하겠어? 제가 볼 땐 카운트 안 해요. 보고 싶게 저라면은 제가 일본인이라면은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면으로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너무 일본 산다면은 오늘 또 지진이 얼마나 왔나 그거 보고 싶겠어요. 솔직히 일어나가지고 아침 보면서 아 또 6.2네 아 또 4.4야 아 또 심오나 아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매일 일어날 때마다 그 발생된 그 지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매일같이 아 또 심오다 4.9야 아 또 지바현 4.7이야 아, 또 오키나와 5.0이야 아 홋카이도 또 4.1이야 아니 이즈제도 또 4.9야 이와트현 또 났어? 미에현 왜 이래 이거 무추신 왜 이래 야 이시노마키 또 났어? 야 히라라 야 미야코지마 히라라 또 난 거야? 나미에 또 났어? 맨날 이럴 거 아니에요. 야 오가사와라 또 났냐? 야 도치키현 오야마 또 났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괴롭겠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 답이 지금은. 답이 없다. 근데 그 답을 답을 찾으려고 지금 일본인 분들은 이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이건 이렇다 뭐 9 곱하기 9는 81이다 그러면 네 하고 넘어가 아저씨. 근데 우리는 머리가 크다 보니까 9 곱하기 81 왜 그럴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계산하려고 이럴 필요는 안 돼요. 9개의 숫자를 더해보고 막 9개가 9 더하기 해서 9개가 되면 81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하려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아 그냥 지진이 난다 조심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피해야 된다. 대피해야 된다. 대피 요령을 배워야 된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진을 받아들일 때 생존할 수가 있다. 그러지 않고 데이터를 따지고 작년에 대지진 안 났어. 지작년에 났어? 2011년도면 10년 됐지. 동일본 대지진이. 그 10년 동안 9.0의 지진이 있었어? 없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온다면 생존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근데 본인 혼자만 죽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가족도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제는 당분간은 항상 일본 기상청의 지진 보고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지진 속보가 얼마나 빠른지는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유튜브의 그 브레이킹 뉴스 긴급 속보 빠른지. 기상청에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필리핀의 7.0이야 21일이었죠 9시 43분 7.0 때려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속보로 때릴 것 같아 안 때려요. 전 세계 국가가 몇 개인데
필리핀의 7.0? 누가 그걸 뭐 기상청에 있는 누가 필리핀 7.0이야.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고 뭐 지난달에 뭐 어땠고 뭐 화산이 어떻고 뭐 저기 뭐 페루가 어떻고 칠레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누가 그걸 따지고서 필리핀 7.0 빨리 석보 때려 누가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진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쉐어하는 그런 브레이킹 뉴스들을 그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잡이에요. 잡. 잡으로 일하는 사람과 업무를 여기 뭐라 해야 되나요? 아, 아니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 업무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반드시 항상 이것만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유튜브도 그 지진 발생된 인포메이션을 인폼 해야 되는 분들도 똑같긴 하지만 항상 그만 바라보는 그런 잡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쓰게 24시간 그건 볼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새벽 2시에 갑자기 뭐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어요 모르고 저기나 물 한 잔은 먹어야겠는데 물 한 잔 먹어야 오늘 지진 한번 볼까? 물 한 잔 새벽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으면서 지진 상황을 보는 사람과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봐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진 그 화산, 자연재해, 태풍이 되는 날씨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all in 여기 모든 걸 걸고 있잖아요. 항상 볼 거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혹은 뭐 영화를 보다가서도 지금 한 인터넷을 좀 보자. 일본의 일본 상황이 어때? 이런 사람들과의 비교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특정 누구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러한 어떠한 그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할 뿐입니다. 누가 상대 비교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 유학생분들은 항상 지진 방송을 보셔야 된다.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종교가 어떤 종교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뭐 캐톨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라 그러죠? 무슬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시든 캐톨릭이시든 그 불교시든 무슬림이시든 기도를 하세요. 자신이 믿는 종교에 기도를 하셔서 혹은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를 하세요. 이게 정한수 하나 떠놓고서 기도한다는 것도 자기 마음을 가지고서 진짜 자연에다가 하늘에 대고서 비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